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애플의 아케이드 게임을 해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되게 아기자기한 게임들도 많고, 약간 ASMR을 느끼면서 게임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 괜찮아요.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키보드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려니까 조금 이게 보니까 방향키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조금 재밌게 즐길 수 있을 만한 컨트롤러가 없을까 하다가 제가 제품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스틸 시리즈의 님버스 플러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컨트롤러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그리고 맥, 그러니까 애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러예요. 외형을 보면 검은색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버튼 배열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앞쪽에도 버튼이 4개가 있고요. 앞쪽에는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페어링하는 버튼. 그리고 가운데 있는 홈 버튼 눌러서 전원 켤 수도 있고, 양쪽에 버튼 2개가 더 있고요. 사방향 버튼에 조이스틱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쪽에서 모양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데 이 거치대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 이 부분을 아래 내리면 이렇게 두 개가 뾰족하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맞춰서 끼우면은 이제 거치대가 완성이 됩니다. 이 거치대에다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예요. 잡아당기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제 다시 게임 해볼게요. 약간 이게 그림체처럼 돼 있고 해서 어렵지 않고요. 방식이. 이거 이렇게 밀고 얘는 이렇게 밀고 이거 읽어보고 아이고 잘못 밀었나? 이렇게 밀면 안 된다. 길을 건너가고 이게 볼게요. 이게 보면 무늬도 없는데 얼굴도 없는데 아이고 이거 여기 막혔다. 이거 어떻게 되지? 응? 지나가야 되는데 잘못 밀었나?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못 건너가는 거 여기서 되게 슬픈 여기 앉아있어.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게임을 이렇게 즐길 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 지금 제가 맥북 프로에다 연결시켰는데 맥북 프로 화면을 TV로 보내면 TV로 보낸 상태로도 이렇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엔 다른 게임도 한번 실행해 봤는데요. 이름이 뭔지 자기가 안 한다. 여튼 게임하고 있는데 이 밑에 무슨 볼링공 지나가듯이 막 지나가요. 이러면서 게임합니다. 난장판을 만들까? 와. 근데 확실히 이게 키보드로 조작하는 것보다 키를 막 눌러야 되니까 이 조이스틱 따로 있는 게 편하긴 해요, 확실히. 소닉 레이싱 게임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동 달리고 제가 조이스틱만 조정하면 돼요.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작이 어렵지 않고 그냥 부딪혀도 그냥 금방 할수 있는 게임이라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밌게도 재밌고. 아이고, 아이고, 안돼.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의 뭐 게임도 있네요. 이거 보니까 제가 보는 방향대로 봐요. 나가야 되나? 아래쪽 보니까 이렇고. 야, 어떻게 할까? 다시 앉았어. 아이 또불 깜빡여. 터졌어. 이거 뭐야 이거 왜이래. 얘도 뜯어지고 이것도 내려오고. 문이 열렸다. 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맥북 프로랑 조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화면이 크니까 그냥 이 상태로도 그냥 이렇게 게임을 즐길 수 있거든요. 제가 그냥 이거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가까이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소파 같은 누워가지고 이렇게 게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가면 나가보자. 오, 뭐 이거 뭐야? 이 게임 이거 되게 일반적인 그냥 막 이게 액션 게임 이런 것보다도 더 재밌는데요. 이렇게 약간 만화책처럼 생겨서 이렇게 한번 봐봐. 내려가 보자. 돌 떨어뜨려 보네. 오.
뭐야, 또. 아, 왜? 사다리가 기울었어요. 내려가야지. 이거는 아이들이랑 같이 해도 재밌겠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깊어, 여기, 또. 아, 근데 약간 좀 무섭다. 아이들은 조금 무섭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근데 확실히 이게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게임을 하니까 키보드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하는 게좀더 재미는 나네요, 확실히. 애플의 아케이드 게임에 들어와 보니까 확실히 게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약간 격투 게임이나 그리고 아까 저처럼 봤었던 아기자기한 그런 게임이나 뭐 얘도 재밌겠다. 얘도 재밌겠고 보니까 게임을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다 소개를 못하니까 일단 이런 게임도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이 게임들이 대부분은 컨트롤러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얘를 그래서 얘랑 재밌게 즐길 수가 있었어요. 아이패드랑 아이폰에서도 당연하지만 아케이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아이패드면은 이렇게 놓고 거치해 놓고 그냥 게임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어디서든지 게임을 할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거치대에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는 이제 유료잖아요. 근데 유료로 설치하지 않고 자신이 그냥 무료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료 게임을 설치했을 때도 이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콜 오브 듀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 설정을 바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컨트롤러에 보면은 연결을 붓으로 이걸 해놓으면요. 여기 연결이 됩니다. 연결 안 돼서도 연결되면 누르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게임을 이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게 조이스틱이 조정하는 게 처음에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전혀 이게 이거 안 쓰다가 이거 쓰면 조금 어렵거든요. 아이고, 봐. X키 누르면 장전이고요. 왼쪽, 오른쪽, 앞뒤. 봐. 이렇게 정확하게 조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방금처럼. 장전하고. 근데 확실히 이제 터치를 많이 한다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터치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익숙해지면 더 편할 수 있는데. 근데 화면을 좀 많이 가리는 부분이 있고요. 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키가 복잡하게 있는 경우에 이거 눌렀다 뗐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끔은 이렇게 손가락을 맞추기 힘들어서 손가락을 여러 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게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빨리 조작하려고. 응?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뭐세 손가락, 여섯 손가락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손가락 진할 것 같아요. 많이 몇번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게임하면은 좀더 쉽게 키가 딱딱딱 분리가 됐으니까 아이고 뭐 분리가 됐으니까 좀더 쉽게 조작을 할수 있죠. 근데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이제 콜 오브 듀티 게임 할때이 컨트롤러 통해서 게임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 컨트롤러 통해서 게임하는 사람들과 만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작을 좀더 잘하겠죠. 일반인 그거보다. 이렇게 게임 해봤을 때 아쉬웠던 점을 생각해보면 이콜 오브 듀티처럼 그 컨트롤러를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할 때 원활하고 재밌었습니다. 설정하는 부분도 다양했고. 근데 이게 설정이 안 되는 게임들, 그러니까 애초에 컨트롤러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들은 이걸 할때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 연결이.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게임이 이게 연결되는지는 미리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근데 애플의 아케이드 게임들은 대부분 다 지원하니까, 뭐, 아케이드 게임을 좀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컨트롤러 거의 필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은 이게 진동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게임 하다가 뭔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런 느낌이 있을 땐 진동이 둥둥 온다거나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네, 영상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